여러분의 주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리는 토요 대행진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. 김민종, 김태우, 하수빈,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의 MC를 소개합니다. 토요 대행진의 얼굴 서세원. 저 나이가 일단 죄송스럽습니다. 아니 그래도 처음에 MC 얼굴을 소개하는데 음악에 그랜다이저가 뭐예요? 예? 정말 이 김 이 저 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? 네. 그냥 믿을 수라. 김민종 씨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? 네,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하수빈 씨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오, 그럴 수 있어요? 머리는 세워가지고 그냥 음악 다른 걸로 한번 해주세요. 저 소개 다시 한 번만 딱. 이게 이 프로 이 얼굴입니다. 첫 인상이 좋아야 프로그램이 잘 돼요.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음악 저만 소개해 보세요. 자 형우부님부터. 서세원 씨를 소개합니다. 참 너무하는구만. 아니 어떻게 노래를 노들강변을 해줘요. 그 아라모라 궁전의 추억도 있고 좋은 노래 많은데 말이야. 김태욱 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노래가 나하고 어울린다고 봐요? 네, 어울린다고 봅니다. 이 사람도 적군이었구만. 믿었는데. 음악 이제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딱 잘 좀 해주세요. 네, 우리 저 악단 여러분한테 박수. 네. 헐. 다시 성우님부터 다시 큐. 토요 대행진의 사회자 서세원. 네, 토요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참 큰일 날 사람들이네. 정말 망신을 시켜도 말이야. 당신들 때문에 스태프들 기분 나빠지면 가수 여러분들 지루해. 현숙 씨 지루하죠 지금? 네? 절대로 안 지루해요. 참 다 미쳐. 진짜 저 성우님 이제 네, 그러면은 네. 그냥 이름만 해줘요. 다른 거 필요 없어. 아 진짜 이름만 불러요? 이름만 딱 불러. 이걸로 끝냅시다. 알겠어. 네, 음악은 내가 포기했어. 네. 이제 우리 악단 여러분 얘기 안 해. 나 성우만 믿어요. 이름만. 알겠어. 네. 세훈아. 하수빈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하수빈 씨를 시작으로 토요대행진 문을 엽니다.